내일 시초가에 좀 공략할 만한 종목 어떤 종목일까요? 조선일 대표님. 네, 해운 업종 하나 가지고 나왔습니다. KSS 해운인데요. 이 동종목 같은 경우는 관심 있게 뉴스 보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제 중국이 코로나 사태, 올림픽이 끝나고 난 다음에 지금 코로나 확산이 많게 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광저우와 상하이가 봉쇄를 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수혜주인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동계올림픽이 끝나고 난 다음에 지금 갑작스럽게 코로나가 다른 국가들보다 더 많이 확산이 되고 있는데 이를 차단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지금 미리 사전 봉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하이는 이미 폐쇄가 됐고요. 특히 광저우 지역을 이제 폐쇄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10일 경제전문지 차이신이 보도한 내용을 보니까 광둥성 송도인 광저우에 시민 전원에게 핵산검사를 받으라고 정부에서 지시를 내렸다고 합니다. 광저우가 중요한 이유는 중국 내에서도 선전과 함께 바로 경제 주축인 그런 쌍두마차를 이루고 있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데 외국인들 투자기업들이 3만여 개가 입주해 있고 거기다가 중국 내에서는 4위, 전 세계적으로 5위의 글로벌 컨테이너 항이기 때문입니다. 세계 2위의 경제대국인 중국이 앞으로 코로나, 제로 코로나를 목표로 해서 계속 봉쇄에 들어간다면 물류대란이 좀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만 작년 같은 경우에도 광저우가 갑자기 코로나가 발생을 하면서 광저우를 봉쇄를 했더니 물류가 특히 이제 해운 물류가 5일 걸렸기에 20일 이상 걸리면서 그때부터 BDI 지수 등 각종 해운 운임들이 급등을 했는데요. 그거 맞춰서 지금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앞으로도 중국 정부에서는 한 10개 청 이상의 전체적으로 봉쇄를 하면서 전반적으로 해운 그리고 물류가 많이 지금 상황이 변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BDI 지수 같은 경우도 작년에 고점을 찍고 올해 거의 한 4분의 1 이상 조정을 했는데 한 2000포인트 정도에서 바닥을 찍고 우상향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에 대한 수혜를 받을 종목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매수는 내일 시초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목표 가격은 지금 이제 매물대를 보면 13,500원, 14,000원대가 굉장히 많은데 차트를 보시면 13,500원, 14,000원 정도 목표 가격 제시해 드리고요. 손절 라인은 10,000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KSS 해운에 대해서 짚어주셨습니다. 오늘 전 기관, 어제에 이어서 기관들 수급력도 들어와 준 상황이고요. 11,300원에 마감이 됐는데 내일 시초가 한번 공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표가는 14,000원으로 제시해 드리도록 할게요. 이어서 박정식 대표님 공략주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역시 요즘에는 좀 테마가 있어야 움직이겠죠. 그래서 네. 저는 성강밴드 한번 들고 와보았습니다. 자, 성강밴드 같은 경우에는 이 관, 이음새 전문 제조업체인데요. 석유화학, 조선해양, 발전 플랜트 등에 다양하게 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 관, 이음새가 앞으로 이슈가 될 만한 것들이 상당히 많이 존재할 것 같은데요. 일단 첫 번째로 지난 5일 서울시가 2040년 서울 수도 정비 기본 계획을 발표하면서 이 상수관로를 전부 다 이제 보수를 하겠다라는 그런 계획을 발표하면서 한번 강력하게 이슈가 발생이 되었고 거기에 이번에 이제 EU에서 러시아 가스를 일정 부분 이제 비중을 줄이고 다른 쪽으로 유통 경로를 확보하는 노력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미국이 이쪽에 이제 수출을 하려고 본격적으로 인프라 확대를 할 수 있는 기대감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뭐 세아제강 같은 스테인리스 강관 업체들이 최근에 상승력이 나왔는데 이 스테인리스 광관의 관 이음새를 이 성강밴드에서 제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부각받을 수 있는 가능성 존재할 것 같고요. 거기다가 이제 이번 바뀌는 정부에서 탈원전 정책을 이제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되겠죠. 근데 이번에 이 성강밴드에서 이 원자력 제조 인증 업체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또 테마적인 이슈가 강력하게 불어닥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우리가 또 이것만 보면 안 되겠죠. 재무제표를 좀 간단하게 보시면 그동안 살짝 좀 적자 기조가 놓여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2년 1분기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흑자 전환이 발생이 되고 매출도 분기 매출이 400억대 이상 늘어나게 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고요. 이러한 영업이익 확장력이 2022년, 2023년 지속적으로 증가될 수 있는 가능성 존재할 것 같고 최근에 이 조선해양 쪽에서 상당히 수주
후황이 일어나고 있죠. 이것이 2025년 전까지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여지가 존재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매출 확대와 영업이익 증가는 계속적으로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순자산 가치 4,300억 정도의 수준인데 현재 시가총액은 2,600억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으로 지금 주가 대비 두 배 정도는 바라볼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할 것 같고요. 하지만 이제 그렇게 길게 못 끌고 가시는 분들은 손절 라인 대략 8,750원 정도 잡고 대략 9,600원에서 9,800원 정도 수준까지 바라보신다면 짧은 단기 수익력도 충분히 창출하실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